40년 전통의 미국 주방용품 전문 브랜드죠. 프로그레시브 오늘 라이선스 브랜드로 소개해드립니다. 블랙 프리미엄 차칼 세트로 만나시죠. 네, 많은 분들이 요리를 준비하시면서 귀찮아하시고 힘들어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요리 준비하실 때 이거는 셰프들이 하는 거지 난 너무 힘들더라 하시는 분들은 네. 오늘 이 프로그레시브 만나면 달라질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아마 밑 준비하는 시간이 짧아지실 테니까 요리하는 시간이 훨씬 짧게 주방에 있는 시간도 많이 줄어드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프로그레시브 라인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네. 40년 전통의 주방용품 전문 브랜드인데다가 이것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라인이 참 여러 개가 그렇습니다.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함께 하시는 이 브랜드는 프로그레시브 안에서도 PLH라고 해서 네. 제가 라이센스 브랜드로 진행을 합니다. 좋습니다. 예. 자, 그리고 블랙 에디션으로 소개해 드릴 거고요. 미국에서도 한 10개 대형 유통센터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프로그레시브. 네. 그리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에서 함께 판매가 되고 있는 브랜드로 만나실 수가 있는데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께서 만나시는 네. 라인. 책칼 뭐 여러 개 써봤는데 뭐가 다른데 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네. 소개를 좀 해드리면 그렇습니다. 요거 보세요. 요거. 우선 보시면 네. 이게 흰색이고 약간 플라스틱이면은요. 색뱀 네. 현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 당근간 티 너무 난다. 너무 그러니까요. 네. 이제는 조금 그다음에 이렇게 네. 칼라를 교체하는 형식도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게 칼라를 바꾸다 보면 아무래도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이제 이런 거 좀 잊어주시고 제가 자세한 모델로 보여드렸습니다만 짜잔. 지금 함께하시는 네. 블랙 에디션입니다. 우선은 스테인리스 상판으로 되어 있어서 깔끔하고 네. 위생적이고요. 폭이 지금 10.8에 30cm입니다. 네. 그리고 칼라를 교체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자 슬라이스 칼날 여기 웨이브 칼날까지 안쪽에 들어있으니까 훨씬 편안하게 써보실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이 두께 조절하실 때도요.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다이얼로 1단부터 4단까지 쭉 조절이 가능하고요. 지금 보시면 이건 편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굵은 채 칼날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네네. 쭉 한 번만 다 하시면 가는 채까지 네. 쭉 써보실 수 있으니까 더 편하실 거고요. 그쵸. 뒤쪽을 쭉 돌려서 지금 보시면 네. 뒤쪽에 이렇게 패킹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손잡이가 있어서 좋더라고요. 미끄러진 방지까지도 함께 만나보실 그쵸. 수 있어요. 일체형으로 네.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죠. 굳이 뭘 바꿔 끼우고 이런 염려가 없고요. 맞아요. 이게 너비가 넓으니까 네. 지금 양배추가 양배추 반통입니다. 네. 반통이 우와. 안쪽으로 들어가더라도 지금 네. 보시면 정말 우리 아이들 돈가스든지 이런 거 해주실 때도 네. 쉽게 쫙 만들어 보실 수 있으니까 와, 순식간에 그러니까요 네. 순식간에 이렇게 풍성하게 쫙 만들어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이거 진짜 양배추 채 썰 때 되게 힘들어하시고 그렇죠. 굽기가 다 맞아요.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삼겹살 네. 먹을 때 무쌈을 네. 빼놓을 수 없잖아요. 야. 무쌈 같은 거 하실 때도 지금 보시면 책장 나오듯이 네. 차곡차곡차곡 이렇게 한 장씩 착착 나오니까 와. 너무나 편안하게 해보실 수 있는 기가 거고. 기가 막힙니다. 그렇죠. 요 단호박입니다. 네. 단호박은 껍질도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칼도 잘 안 들어가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튀김 같은 거 하실 때도 네네네. 한 번에 착착착 해보실 수 있는 거고요. 네네. 여기에 이어서 애호박 같은 거 요거 편 써실 때 어렵잖아요. 삐뚤빼뚤 하잖아요. 이런 것도 지금 보시면 동글동글하게 아이고, 밀가루 참네. 위에다가 넣어주시기만 하면 네. 쉽게 해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여기에 네. 샐러드 같은 거 만드실 때도 이런 사과 있잖아요. 이것도 얹어주시고 네. 착착착 몇 번만 지나가 주시면 샐러드 준비도 금세 끝이 납니다. 기가 막힙니다. 예. 아까 저희가 이제 이 무, 이거 호박 썬 거 보니까 그렇죠. 두께가 이렇게 가찬하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이래서 진짜 예. 호박전을 붙여도 이렇게 얌찬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과 같은 거 이렇게 맞아요. 아까 편 썰어가지고 이렇게 말려주시면 아이들 진짜 네. 건강하게 집에서 쌀 맞습니다. 같은 거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용도로 네. 써보시고요. 무엇보다도 만드는 체크하는 네. 체가 또 잘 돼야 되잖아요. 이거 무입니다. 통물을 위에다 얹고요. 네. 그러니까 지나가만 주시면 물 위에서 지금 보시면은요, 이게 네. 편이 아니에요. 네. 지금 딱 보시면 이거 살짝 흔들어 보면은요, 세상에. 쫙 보세요. 어머머머머머. 이렇게 무가 체가 싹 쳐서 떨어져 나오고요. 네. 여러 가지 요리 같은 거 하실 때 오이 같은 거 뭐 고명으로 많이 얹으시잖아요. 맞아, 맞아. 이런 것도 쉽게 이렇게 싹 해보시면 너무나 편안하게 해보실 수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렇죠. 네. 여기에 이어서 네. 우리 아이들 이제 뭐 반찬 해주실 때 그렇죠. 이런 것도 이게 안쪽이 약간 좀 무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 후라이팬 위에서 바로 딱딱딱 쳐보시면 너무나 편하실 거고 네. 무른 것뿐이겠습니까? 지금 보시면 단단한 거 당근 같은 경우에도 그냥 지나가만 주시면 네. 편안하게 후라이팬 위에서 차곡차곡차곡 아이들 반찬을 쉽게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예. 지금 뭐 가지런하게 두께가 나왔고요. 그렇죠. 이거 이제 길이라든지 두께는 여러분들이 조절하실 수가 있는데 짜잔. 이게 된다니까요. 예, 요런 거 이제 네. 예, 오이라든지 당근 같은 거 무만 이제 가지런하게 썰어도 굉장히 그렇죠. 정갈해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명절이나 손님 오실 때 이런 거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뿐만 아니라 네. 이렇게 양파 같은 거 보시면 이게 미끌미끌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홀더를 드립니다. 홀더에 딱 끼시고 살짝 눌러주시면서 쭉쭉쭉 니는 지나가 주시면 네. 편히 완성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것이 너무나 가지런하게 쫙 올라 나오는 게 보이실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남은 거 보면 이렇게 어머. 얼마 남지
남지 않아요. 그치? 그래서 네. 훨씬 아껴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네. 이제 가는 채로 한번 가볼 텐데 네. 양팔을 가는 채로 하잖아요. 네. 그럼 뭐가 돼서 나오냐면 오. 이게 다지기가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놀라실 것이 우와. 똑같은 식재료더라도 네. 이게 편을 썰거나 아니면 네. 다지기를 하거나 오. 동시에 두 가지를 같이 해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요리하실 때 우리가 고기 구워 먹을 땐 이렇게 하시고 맞아요. 근데 뭐 볶음 같은 거 할 때는 네. 예, 이렇게 해가지고 넣으시면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한국 사람들이 주로 네. 먹는 게 마늘입니다. 네. 네. 마늘 같은 경우에 이게 알맹이가 작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게 미끌미끌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정말 편 썰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차차차 한번 지나가 볼게요. 네. 그러면 이게 균일하게 네. 마늘 편이 싹 돼서 나오는데요. 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면 네. 어떤 거 탁탁탁 잡아도요. 이게 균일하게 싹 올라나옵니다. 와. 그러니까 뭐 네. 삼겹살 드실 때 그리고 참기름에다 넣으셔야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쉽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아니 정말 마늘 같은 네. 거 이렇게 썰다가 손도 좀 위험할 수도 아, 그럼요, 있고 좀 서툴면 그런데 안전통까지 다 있으니까 거기다 네. 넣어서 하시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칼날을 보시면 슬라이스 칼날만 있는 게 아니라 웨이브 칼날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뭐 여러 가지 반찬 만들어 주실 네, 때 네. 뭐 피클 같은 거 만드시잖아요. 아, 그렇죠. 그럴 때도 지금 보시면 오이 네. 피클 만드시거나 뭐 당근 하실 예쁘다, 때도 예쁘다. 쉽게 요즘 네. 예전에 빵칼 쓰셨던 거 기억나시죠? 어, 맞아요, 맞아요. 편안하게 해보실 수 있는 거고요. 네. 여기에 이어서 네. 이게 외지 감자라 그래서요. 오, 예. 약간의 모양을 내서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맞아. 그래서 예. 이거는 우리 아이들 튀김 만들어 줄 때 정말 쉽게 만들어 보실 수 있는데요. 약간 격자로 돌려가면서 와, 해주시면 우리 엄마 진짜 이게 근사한 모양이 나옵니다. 와, 그래서 진짜 피클은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피클 예, 식초하고 설탕하고 물하고 넣어서 하시면 되고 네. 요거 요즘에 에어프라이어에 맞아요. 그쵸? 괜찮네요. 예, 기름 좀 살살 발라가지고 예. 이렇게 하시면 바삭바삭하게 집에서 네. 첨가물이나 이런 거 안 들어간 엄마 쿠 예, 포테이토칩 만드실 수가 있고요.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저희가 네. 오늘 드리는 두 가지 선물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다지기하고 듀얼 네. 필러를 드릴 텐데 요거는 네. 식재료 약간 좀 정리하실 때 다지실 때 쓰시면 네. 너무나 요긴하게 쓰실 수 있어요. 네. 네. 급하게 된장찌개 끓이는데 마늘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칼 꺼내고 고막 꺼내고 이런 거 하실 필요 없이 네. 이렇게 가지런하게 요 안에다가 마늘 몇 개 통통통 넣어서 네.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머 어머 어머.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어요. 제가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런 뿌리 채소들 네. 껍질 정리하실 때 듀얼 필러를 하시면 되니까 이 두 가지 제품은 저희가 다 함께 챙겨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오늘 그야말로 주방에 그냥 조수 네. 한 명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너무나 많은 사랑을 주셨던 프로그레시브에서 오늘 이 블랙 에디션으로 소개해드려서 저는 디자인도 훨씬 고급스러워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렇게 일체형의 예, 와이드 채칼에다가 안전망까지 다 드릴 거고요. 네. 선물 두 개 드린데 요게 가격이 다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19,900원, 네. 14,900원 보이실 거예요. 야채 다지기하고 듀얼 필러까지 네. 지금 보시면 요 세 제품을 다 가져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요거 다 가져가시는 예. 가격이 초특가 지금 58,800원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한 달에 11,000원 정도만 내시면 되니까 이 돈 아끼지 마시고 요리 시간 확 줄여보시면 시간이 돈인데 돈 벌어가시는 기분 드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놓치지 마시고 좋은 상품 함께 하시죠.